자, 오늘 할 게임은 아미고 개발 시뮬레이터입니다. 아미고가 무슨 뜻이었더라? 스페인어로? 친구? 친구인가? 설정. 낮은 반, 높은 서사시 시네마틱 자동차. 자동차가 뭐지? 시네마틱까지는 알겠는데. 서사시는 이제 설정이 높은 거, 하프고요. 아, 오토. 아, 오토 자동차로 번역된 거야? 시네마틱이 제일 좋겠지? 아, 오토구나. 나가. 나가. 학점. 학점 뭐야? 아, 스텝 넣어. 알았어. 뭐야? 취소가 안 돼. 학점 취소가 안 돼. 학점 취소가 안 돼. 스킵이 안 돼. 아, 됐다. 나가. 아, 진짜 나가면 어떡해요? 아, 자, 케바야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유세프 삼촌에게 걸려온 전화. 또 삼촌이야? 아살람 알레이쿤 하멧. 고모스타. 뭐라고? 소셔도 티슈샵. 잘 지냈냐고? 부샤, 니니오. 지금 부차고이. 오셔 바리오도 디텔 키밥. 엘라 로칼. Está en frente de una paso de un얼룩말? peatón de todo cebra y도너 pone todo el케밥. capa. 삼촌들이 Bueno,다 중요하네, 모든 sale por 게임에. fuera que puede ver tú la mesa dentro, silla, la 외부에 창문이 몇개 positora,있다. todo bonito, bueno y barato. 어디 있다고? Eso뭐야 como이거? ya sabe, me tenía que ir a rápido a echar una왕룡에게 bombilla 수갑을 채우러 빨리 al cunha 가야겠다. walón. En el tienda de pasar y no puede과자를 매장에서. no sabe lo que echo de menos yo mi얘씨 갑자기 왜 tú 썰어풀고 entre 있어? los 알았어. gatos 예, que le 어디로 echo 가라고요? 본론만 말하세요. 뭐야? 끄는 거야? 뭐라는 거야? 두려움을 뭐라고? 왕릉을 잡으러 간다고? 됐다. 렉이 있어가지고. 아, 몸에 모래주머니 달았나? 이렇게 느려. 어디 있다고? 창문이 보인다 했는데. 도넛 케밥. 뭐야? Úsame,여기 맞아? tengo alarma 저거 contrata. 뭐야? Como tú cuando entras ponga código, me llaman a mí dan por saco.코드? Tú entras pone código, si te quita코드를 alarma. 입력해라. Sale pone código, si te pone alarma. Porque aquí en este barrio hay muchos abusos.아, 이 동네에 개자식들이 많다고? 아, no te he dicho. Pone la alarma derecha. 알람 패널. Quítala. 어서 보라. Quítala que si te여기. plantas y el guardia civil te lleva제발, reportado que no tiene 유세. papeles ni nada tú, acuérdate. Y viva Marrakech. 마라케신. 됐다. Usa, te lo tiro lo más limpio que podía. Que tú sabes cómo se limpia en Marruecos. 좋은데 은근히? 아, como eres gilipollas, b��라는 거야? 저 tiene실 un ladito el맞췄나? interruptor de la luz, 한쪽에 전등 ¿vale? 스위치가 있다. Porque yo sé que con la 중요한 말이 punta que한 eres,칸 cuando 건너서, 한줄 건너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ve, como has podido ver cuando entra, 오락가락해. a la izquierda 왼쪽에 cocina, 주방이고. fondo puerta salida de atrás, y a la derecha 오른쪽에는 욕실과 el 창고가 baño 있다. almacén. 욕실이 왜 있는 Espero que 거지? no me la 화장실 líe. 얘기하는 건가? Te llamo ahí terme pasado unas cosillas en almacén. Lo puedes usar porque vaya, se va a cagar vivo la gente igualmente.예? Y ya me ha dicho 살았어, tu똥을 싼다. madre que manda cojona que no te acuerdas de hacer quepa. No te acuerdas de hacer quepa, vive un asilo,엄마가 entra a la 삼촌한테 cuna 애를 y보냈어. quepa. 기억도 안 나는 조카를 Jalap. 보낸 것 같습니다. Yo te voy a explicar por qué eres 케밥 tonto, 만드는 hijo 법이나 puta. 알아? 이 멍청한 개자식아. 내가 Allá설명해 entra al줄게. almacén 가게에 y들어가서 espera que 내가 te 말할 digo.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갑자기 극딜. 갑자기 욕할. 오신다는 거죠? 청소하고 있으라는 건가? 뭐야,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케밥빵이? 아니, 뭔 소리야? 도대체 차라리 라틴어를 가져와. 케밥빵 떨어뜨려 놓고. 생각보다 잘돼 있어. 카스. 뭐야, 음료수 이름이 카스야? 진짜네? 카스네? 카스가 왜 있어? 카소인데. 맥주? 수족관. 이건 뭐야? 빌린 냅킨링 요거트 소스. 이게 화장실인가? 스텝 온니. 여기 창고인가 보다. Busca la caja que pone yogur
Y cuando la tenga, va a la mesa Storage 테이블을. Y la abre. Para 아니, 어디서 abrir, 얘기하시는 거야? 전화예요, 뭐예요? Cinta y abre caja. No fue no difícil, todo fácil. 레시피가 있네요. 패밀리 요거트 딥하고 패밀리 피케 소스. 그게 저게 케밥에 들어가는 소스 얘기하는 건가? 여기가 창고고. 수족관이 뭐야 대체? 수족관이 뭐야? 창고 이렇게 더러워. 레몬. 여기 화장실인가? 아 이거 화장실. 아니 칸막이도 아니고 그거 팔레트 올려놨어. 팔레트를 세워놨어. 이거 돈 벌어서 이거 업그레이드 해드린 거 하나는 또 망가졌네. 팔레트를 올려놨네. 오케이 알았어. 내가 뭐 돈 벌어서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이건 뭐야? 여기도 창고인가? 아 뒷문이고. 오케이 제가 한번 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드랍이 좀 있네. 기분 저기 자존심 상하지만 높은으로 내리겠습니다. 서사시까지 내렸는데도 아닌데? 그래도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서사시랑 상관없나? 120프레임. 아 이게 설정되는 거냐고 지금 모르겠네. 되고 있는 거야. 맨 밑에 확정 아니냐고. 잘못 보셨습니다. 학점입니다. 그리고 스탠널이고요. 스탠널을 보면 학점을 줘라. 네, 확정 아니고 합점입니다. 합점. 립슨 이게 다 음료수인 것 같은데. 그 뭐하라고 삼촌이 뭐하래? 기다리라고 했나? 요구르트 상자 가지고 오래? 아 그래? 요구르트 상자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다. 요구르트 상자. 이거 어디 갖고 와 근데? 소리 들었어. 상자를 돌려. 이거 어떻게 까? 물건을 던지다 드롭 상호 아이템. 뭐 어디 갖고 오래 이거? 삼촌은 어디 있는데? 삼촌! 삼촌인가 이거? 길거리에 대놓고 길을 대놨는데 이거 주차? 불법 주차? 어딨어? 어디다 갖다 둬래? 잠깐만 이거 뭐 목표 어딨어? 어? 여기 뭐가 써있다. 알발 종이롤. 아 케밥 싸는 거구나. 꾸역꾸역 입으로 밀어넣고 있네. 키키키키야. 숟가락 있어. 프렌치 프라이 박스 여기서 만드는 건가 보다. 삼촌 뭐라 그랬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요것도 박스를 어디다가 쪽으로 가져오라는 거야. 삼촌 이거 갖고 왔어. 어디다 놔요? 어디 갖고 오라고 그랬어? 잠깐만. 케밥 빵 상자. 딜 올리브유. 음식은 만들 수 있게 재료가 다 있긴 한데. 테이블 위에 한번 올려보자고. 근데 안되는데. 창고 테이블 올리자고? 창고에 테이블 있었나? 아직 얼굴 왜 이렇게 가리는데. Busca la caja que pone yogur. 요구르트. Y cuando la tenga, 맞는데. Va a la mesa de almacén y la abre. Para abrir, quita cinta y abre caja. No fue no difícil. 번역이 아니라 실을 써놨네 히읗대. 그 다음에 테이블을 왼쪽으로 해서 열 수 있다 그랬거든? 지금 이 테이블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열려? 아 들고 왼쪽 놔두기 전에. 아세 라 살사 요구르 bien deja lo que sacado de la caja por ahí y te vaya coger 상자에 꺼낸 거 그대로 두래. 금속 그릇. 금속 그릇을 잡으러 가래. 아까 여기서 봤는데 그릇 어디서 봤지? 여기 있다. 이제 그는 그릇이 무엇인지 배웠대. 주방 테이블에 올려놓고 케밥 그릴 옆에 있다고. 주방 테이블이면 저기 얘기하는 거야? 케밥 그릴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añade la salsa de yogur que요거트 estaba en la소스를 caja. 넣어라. Ahora hay que echar especias. 이제 에스페시아를 부어줘라. Empezamos 딜 시작하자. echando. Eneldo está 보관 중이라고. en el almacén. 딜이 뭐야? 에스페시아가 뭐야? 옆집 고추기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배워? 이게 뭔 소리야? 딜을 시작하고 에스페시아를 얻고 옆집에 고추기름 빌리라는 건가? 암호야? 향신료 중에 딜이란 게 있나요? 잠깐만 딜 볼게. 마늘, 레몬, 이거 자막 한번 지나가면 딜이다. 한번 진짜 있다. 제대로 못 들으면 처음부터 해야 함. 그러니까 왜냐면 시키는 거를 탭키나 미션처럼 못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집중해야 돼.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으면 우리 못 깨. 한 번만 얘기한다. 후추로 가서 후추. 딜하고 후추 넣었다. 요거트. 올리브 오일. 그러나 너 때 파스 echando, como te pasa echando, como te pasa echando en vez de salsa yogur parece una correa. 기억하래. 던지는 듯 뛰는 듯. 레몬. 레몬은 먹어줘. 조카가 나한테 레몬은 시큼한 거. 갖고 싶다고 10분 동안 설명하던 게 더 알아먹기 쉽겠다. 아주 완벽해. 이제 마늘 차례. 마늘 여기 있어요. 다 있네 여기. 이제 나가라고. 소금과 설탕 매우 유사함으로 라벨을 입어라. 소금과 설탕. 설탕을 넣고 요거트 소스 대신 정액병처럼 보인다고? 뭐라는 거야? 설탕을 넣으라는 거지. 소금 넣으라는 건가? 아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이제. 소금 넣으라나? 소금이네. 세고가 있는 블렌더를 가져갔어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소리는 오오로 온다. 아 좀 이상한 취임새 넣지만 헷갈리잖아 씨. 어떻게 가져가?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안 집어줘. 블렌드 믹서기 어딨어? 믹서기를 가지고 오라는 건가? 주방에 믹서기가 있었나? 이게 뭐야 이거? 초가 있어. 대걸레 여기 있네. 암호 해도 게임. 믹서기를 찾아라. 어 여기 있다. 아, 믹서기가 아니고 아 그냥 믹서기긴 한데 그 이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여기 찡 하는 거. 이걸 블렌더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됐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 왜 갑자기 씨. 패밀리 요거트 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 부끄럽고 왜 부끄럽다는 거지? 언니가 잘하시네. 이모님이 잘하시네요. 내가 더 잘한다. 뭐라는 거야? 당신 아버지는 개자식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냉장실에 유리캡이네. 나 칠삭둥인가 보네. 나 7달 있다가 나갔다 그런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TMI 하지 말고 뭐라고? 그니까 뭐라고 했어? 나 못 알아들었어. 나 이거 중간 중간에 이상한 걸로 사람을 현혹하는 이상한 언어에 마주쌌나? 뭘 하라고? 뭐 갖다 놓았지? 냉장실 유리캐비닛에 넣으라고? 아 이거 들어지나? 아 네. 여기다 넣으라는 건가? 냉장실 어딨어? 냉장실 본 적이 없는데 이건가? 어? 여기다. 아 여기다 넣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 만든 거구나. 뭐라는 거지? Bueno, niño, venga, que esto es fácil, te lo digo rápido. 쉽게, 금속 그릇을 가져가라. 고추 추가, 전체 토마토, 소금과 설탕을 넣고 조심해서 물을. 야! 아, 일부러 그랬네 이거. 이거 일부러 그러네 이거. 일부러 아, 못 알아듣게. 처방전, 아, 아까 종이 그거. Vale, yo no me acuerdo dónde está. No me acuerdo cómo es, pero 치사 일부러 가르쳐주기 싫어가지고.
이거 여기 아, 있는데. escucha. La salsa, cuando termine de hacer, ponla también en vitrina,쇼케이스에도 ¿vale?넣어라. Porque eso también necesita un poquito de frío. Te lo digo porque como seguro que tú eres gilipollas, no나la iba a계속 왜 poner.자꾸 Y eso te여기를 해? dura 2 días y es pérdida de dinero. A mí me da igual, pero a ti no. Y a mí tampoco porque es mi loca.미친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패밀리 요거트 딥 만들라는 거야? 요거트 딥 후추. 내가 만든 게 패밀리 요거트 딥 아니야? 피케 소스 만들라는 거야? 요거트 딥 만들라는 거야? 피케 만들라는 거겠지? 여기서 만들 수 있나? 잠깐만, 여긴 안 되는데. 낮이는 거는 동그라미가 나와. 이렇게 이게 동그라미가 나와. 토마토랑 오늘 1부는 추리 게임인가요? 토마토, 칠리, 물, 식초, 설탕, 마늘, 소금,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다. 잠깐만, 이것도 여기다 좀 되나? 제기랄. 이럴 수가, 이렇게 토마토가 나올 줄이야. 저기다 놔뒀건. 아, 씨, 하나씩 더 모아야 돼, 씨. 진짜 침착해. 난 만들 수 있다. 됐어. 그다음 뭐라고? 아, 저 씨. 칠리, 칠리. 의외로 재료는 다 있어. 풍영이는 귀머거리인가요? 아니면 아, 토마토 여기 말을 잘 있는데. 못하나요? 칠리, 고추 얘기하는 건가? 이거 저기서 갖고 와서 칼수 있나? 안 되네. 저기서 까서 갖고 와야 되네. 아, 씨.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왜 테이블에서 안 까져? 칠리, 그냥 칠리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있었잖아. 까지 말고. 동서남미. 아, 씨, 몰라 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요리. 맞나, 이게? 이거 다시 들고 가봐. 아, 이거 안 들어진다. 냄비 벽에 붙었다. 바닥에. 이미 재료를 넣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물, 식초, 설탕, 마늘, 소금. 저건 다 저기 있잖아, 그치? 식초만 없었던 것 같은데? 식초 찾아봐. 물은 어디서 박지? 물? 물도 저기 있겠지 뭐. 수족관, 카스, 립슨, 팝시, 맥주. 식초 어딨지? 아까 수족관이요? 수족관 이게 10초야? 수족관이 왜 10초야? 아, 수족관이 물이라고? 물 없어? 아, 물이 없어. 아무리 봐도 수족복지가 화장실밖에 없는데. 아, 이게 물이야? 근데 이거 안 까지는데? 수족관 맞아? 순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아니, 그래, 물은 따로 있겠지, 설마. 원래 그 다음 순서는 뭔데? 물이 맞긴 해. 창고에서 까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이 다른 거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까지나 캔을 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안 까져. 안 까지는 걸로 봐서는 이게 물이 아니거나 아니 물을 다른 데서 하던가. 근데 이거 안 까지면 여기 넣을 수가 없는데 이제 냄비가 안 바뀌는데 어디 그릇에다 담아야 되는 걸까? 아쿠아리우스라는 음료수라고?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갖고 오지? 창고 맨 밑에? 물이 있어? 이거 한 글자짜리 뭐 있다.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게 물인가 봐. 아니 가게에 물이 없어. 물이 나온 데가 없어. 주방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리고 가려져 있어 창고에. 아 이거 물 맞다. 물하고 그다음 뭐였지? 칠리 뭐 이런 거였는데? 칠리는 넣고 칠리 물 그다음에 마늘 뭐였는데 식설마소 식설마소 식초 찾아야 돼 식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식초도 식초가 영어로 뭐지 여름 빨강이 뭐야 썸머 레드 나 하나 만들 수 있을까 하나 만드는데 하루 걸리는 것 같은데. 식초, 올리브 여기 있을 것 같다. 후추. 아씨 없네. 식초가 어딨어? 식초만 없어. 소스용 그릇.
딜이 식초야? 딜 아까 넣었는데 아닐걸? 딜은 딜로 나와 이봐 딜로 나옴 식초는 따로 있어 방금 옆에 있었다고? 딜 옆에? 어디? 아 여기 있다 있다 아니 동서 왜 그러냐고 이거 다 갖다 놔야 되나? 사장님 제 케밥은 내일 받으러 오면 되나요? 식 그다음 뭐였죠? 식설 마소 마늘 마늘 마늘이 여기 있다 마늘 안 까고 넣어도 되는 거야? 케밥 시키시려면 며칠 전부터 주문하셔야 돼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마늘 들어간 거 그냥 넣는데 소금 뭐 설마 한 통 다 들어간 거야? 어디 갔어? 아까 써던 소금 한 통 다 들어간 거 같은데 이게 뭐지? 저거 되게 많이 나오나 봐 소금 어? 소금 왜 없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소금이 없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언제 장사하냐고 기다려보세요 지금 급하게 왔잖아요 맨 왼쪽 거? 아씨 똑같이 생겼.. 아 맞네 똑같이 생겼다 그랬지 근데 이거 쓰면 끝인데 됐다 다 넣은 거 아니야? 다 넣으면 그 다음 뭐 넣어야 되지? 요거트 넣어야 되나? 블렌더만 하면 되나? 요거트 필요 어차피 요거트 대신 토마토 넣은 거니까 그다음에 vale, perfecto. Ahora vamos con lo bueno, con hacer el kebab. Venga, lo primero. 이게 소스 만드는 거였어. 이 케밥은 다시 있어. 야채. Ponerla en tabla cortada. En mesa cocina. No en almacén. Mesa cocina. 무슨 야채 갖고 오라는 거야? 일단 상추 갖고 오자. 손님 아무도 없는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근처하면 손님 들어찰 땐 어쩔 거야. 칼로 있어 칼. 이거 세구리다 소시압. 이미그란테. 소모. 사회보장 보험 없다고? 아까 칼 봤는데? 여기 있었지 않았나? 아까 여기 있었지 근데 쳐졌나? 안기 있네 안기 어디갔어 케밥 하나 만들고 만다 내가 어 뭐야 3인칭이 있네 3인칭이 더 나을지도 아 칼 어디갔어 칼 없으니까 안줘 가게에 칼이 없어 아니 무슨 니트야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리는데 장난해 세이브도 없구만 세이브가 없어 게임이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잔소리 또 들어야 된다고 아니 사라졌네 카드가 칼이 누가 다시 보기 좀 아 다시 보기 없구나 날라갔는데 어디로 날라갔지 내가 초반에 분명히 도마 옆에 뭐가 있는 걸 봤는데 그쵸 어 있다 칼 씨 하나 찾았다! 아이씨, 저 빵 밑에 있다! 이 미친 게임, 씨! 아이, 찾았다, 씨! 아이씨. 아니, 칼이 하나밖에 없는 게 맞아? 쇼케이스에 가져가고, 모든 야채를 똑같이 해라. 우리 이민자고. 프랑코에 투표하기 때문이라고. 프랑코도 누구야, 씨. 케밥 고기. Ve al almacén, coge un rollo,
quita el 투명 종이를 제거해서 transparente y lo pone en la pared. 해봐 그릴을 올려라. La que da vuelta. 돌리는 소리. 해봐 así da vuelta, vale. 하나 완성하고 간다. 이것만 상자거든? 여기 안에 있나? 제기랄. 이거 뭐야? 카스잖아. 아니 이것만 이름이 없는 상자냐고. 케밥 고기 어딨냐고. 이거 설마 케밥빵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케밥에 고기 들어가잖아. 위에 이거 흰색? 이거 고기야 설마? 이름이 안 떠있네 근데? 맞는 것 같아. 고기인가 보다 이게. 아 고기 맞네. 이거 고기. 아 고기 원래 이렇게 뭉땡이로 사나? 이거 어떻게 자르냐 근데? 어떻게 잘라? 아까 뭘로 자르랬지? 웅이용 이용. 아 그냥 케밥 배달 시키자. 봉에 꽂고? 아아 로스트 케밥을 켜는 걸 잊지 마라. 불. 그리고 너무 뚱뚱하게 만들지 말고 칼을 들어라. 얇게 아, sí, así, la corta a la dimensión perfecta. No te veo, pero nada más que escuchar. El bajar del cuchillo, lo sé. Ahora, agarra un poco de carne. 아, 고기 떨어졌다 이렇게. Y ponlo en el pan del kebab. Ah, espérate, el pan del kebab antes lo tiene que poner la mesa. 햇빵 올립니다. 오, 낙엽이냐고? 나 칼을 절대 잃지 마, 조심해. 케밥빵 아까 여기 있었는데 땅바닥에. 아 여기 있다. 이거 케밥 시뮬레이터 맞죠? 맞죠? 어 버린 거야? 왜 버려? 어차피 위생이라고는 마이너스인데. 일단 고기 넣으면 된다는 거지. Ahora vamos con la salsa del kebab sauce로. Si la he hecho bien, va a estar muy bueno y se van a cagar. 그것은 매우 좋을 것이고. Bien. Coge un cuchara. 국자를 들고. 주인공한테 계속 손수건 쓰는 cuchara grande. 왜? 혹시 모르니까 큰 손가락.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건지. Ahora, acércate a la virgen donde has puesto antes salsa yogur, porque yo sé que si no te explico esto, capaz de coger agua del baño. Coge un poquito de salsa. Y añádela en tu shawarma. 사장님은 먹을만 했는데 completo sin cebolla. 양파 없이 토마토가 없다. 양파는 있는데 토마토가 없어서. 토마토가 없는 어니언 레터스 모르는 거야. 양상추 없는 양파 상추와 토마토와 양상추와 당근 토마토. 큰일 났다. 저런 애가 손님으로 어떡하냐. Zanahoria no tenemos, vale. Tú le dices, no, no tengo jefe. Le eché una poquita salsa con más salsa, le eché otra poquita salsa con la carne y todo. 뭐라고? Ya cuando termine lo suelta todo. Suelta cuchara, suelta el hueso, suelta verdura, suelta cuchillo, todo lo que tenga. Y viene lo más bonito. 예술이구만. El arte. Kebab이 와. La roya del kebab. Oh, kebab. El roya del kebab es como enamorar. 정말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거였다니. A cada uno le tienes que dejar su esencia. 자, 고기 올리고 양상추 있어. 양상추. 양상추 올리고. 케밥이 와. 이거 정답. 마라. 강연금 중국어. 아주 좋아 우리 아이. 사랑하는 조카. 이제 잘 알고 있대. 이미 기억하고 있다고. 몰라. 기억 안 나. 휴가가 없다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구만. 갑자기 휴가가 없대. 휴가를 가져와. 자기는 휴가를 하면서 한번 쉬어야겠고. 아, 살아있을 거래. 가게 들어왔을 때 본 컴퓨터. 제품이 소진된 경우라고. 아, 제품이 소진되면 거기서 구매하고 와우나 롤게임 하지 말래. 제품 사래.
쇠고기 코밥 완성. 이제 손님 오면 이거 주면 된다는 거지? 네, 이렇게 하자. 네가 그렇게 코밥을 잘 먹어? 세비가 나와? 아, 숟가락 잃어버리면 하나씩밖에 안 줬으니까 칼 하나에 숟가락 두 개인가? 돈 한 푼도 안 준다고? 내가 필요한 거는 뒷문에 온다. 숨겨야 된다고. 사촌을 부르면 함께 할 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같네. 케밥 절단기 칼. 야, 나 돈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면 129원 있는 거야? 블렌더 대걸레도 파네. 문질러 닦는 사람 아이트케야. 이케아네. 테이블 의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국가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노예 서비스. 여기서 사람 구할 수 있다고? 지금 이상한 광고 떠서 지웠어. 리뷰 유세프 삼촌의 대너 케밥. 별 두 개네. 아직 장사도 안 했는데. 전화하고 있었어. 뭐 어떻게 하라고? 장사 어떻게 시작해? 손님 보세요. 손님 케밥 하나 있습니다. 케밥 케 케밥 있어요. 대박. 어떻게 장사하는지 안 알려줬어. 손님이 없는 건가 그냥? 여기는 뭐야? 왜 매트리스가 있어? 일단 뭐라도 시켜보자. 아마 시키는 거 알려. 쥐. 어, 손님 왔다. 손님, 아, 첫 손님이다. 어서 오세요. 무슨 케밥 드릴까요? 다니엘라 대머리야.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민이 말해주세요. 무엇을 원합니까, 친구? 1번. 1번은 그거고. 카메라 변경. 키보드로 답장하기 선택 적용. 키보드로 답장한다는 게 뭔 소리야? 아, 탭을 한 번 더 누르면 뭔가 달라지네요. 그때 답장을 다시 고르는 거예요. 그래 할 겁니까? 동지? 이 친구 말을 못 하나? 동지 뭐야? 둥지냉면. 아, 여기 케밥집이네. 둥지냉면은 무슨 진짜 둥지냉면은 봉지잖아. 둥지냉면은 수행원 다음 완벽한 이게 뭐야? 다음은 그라시아 미고 인세기다타. 손님조차도 힘드네. 뭐라고요? 손님 주문 받은 건가? 둥지하고 그라차? 둥지 달래? 아이씨. 야, 이거 줘 그냥. 이거 드세요. 케밥 드렸다. 없어졌어 케밥. 뭐야. 아디오 아미고. 돈 줬다. 무슨 사기? 맞아 이거. 돈 벌었다. 얼마 번 거지? 컴퓨터 가서 봐야 돼. 내 돈 얼마인지도 몰라. 130원. 아까 100원이었나? 30원 본 건가? 이런 번 거야? 129였어? 아씨. 아마 딱 맞게 안 줘서 그런 것 같아. 미리 하나 만들어 놓자. 케밥빵도 갖다 놓고. 동선 미쳤어. 일단 화장실 문 닫아야지. 그거잖아. 위생상 안 좋잖아. 화장실 안 닫혀. 야, 한번 열어지고 안 닫혀졌어. 뭐야. 일단 케밥 하나 갖고 와. 소스는 그 몇 개 몇 번 쓸 수 있겠죠, 그래도. 쥐도 잡아야 되는데. 쥐 어딨어. 쳐가지고. 야. 죽은 거지네, 이거. 죽었어. 갖다 버려. 어디다 버려야 되냐.
이게 뭐야 이거. 쥐밥? 장난감이냐고. 그거 게이밍 마우스예요. 뭐야 안 들어가. 뒤에 불렀는데? 알았다. 달리기가 이상한지. 한번 누르면 달리기 모드, 한번 누르면 걷기 모드네. 달리기 모드래. 엄마 나 휴가 나왔어. 케밥 하나 포장해서 다음 휴가 때 들고 갈게. 그리고 방금 주인이 쥐치 오더라. 뭐야 사람 있네? 어볼? 어볼씨 이거 맛이 갔는데? 뭐야 담배 피는 거야 뭐야. 어? 칼을 팔아. 여기 칼 판다. 케밥 칼 여기. 너가 훔쳐갔지 너. 이거 뭐야. 어? 일어났어. 야, 안녕 친구. 와츠 브로 나는 엘볼라. 형님 유세프 삼촌 같아요. 내가 유세프 삼촌 같다고? 난 여기서 귀찮게 하잖아. 오나브로 엠마 여기. 나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나는 투자했다 동전에 코인. 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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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o bro. 하지만 내가 매물로 산 동안 필드 허브 케밥을 위한 난리나이 또 그가 키운 것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요 당신이 여기서 뭔가 원한다면 난 안녕공? 이름이 공이야? 볼이야? 뭐라는 거야 이거? 이상한 놈이 있어. 손님 왔나 보네. 손님이 너무 안 와. 씨.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한 명 이거 아까 그 수법 써야겠다. 네. 오픈했다. 클로즈했다. 오픈했다. 됐다. 저기 또 온다 저기. 손님 온다. 아 여기 여기. 잔뜩 성이 났네. 뭐지? 걷는 게 왜 저래? 여기요 케밥 케밥 드세요. 어차피 가게 아무것도 없음. 네. 죽은 유령 도시. 온다 온다 온다. 화가 많이 났다. 여자 여자. 당신이 뭐야? 이름이 칼라야? 손님 하나 더 왔어. 노신사. 어, 뭐예요? 왜 들어와? 왜 여기까지 오세요? 뭐예요? 아니 저기 술을 쏘세요. 새치인가? 이거 뭐예요? 왜 와? 삼촌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어 보풀인데. 뭐요? 아 좋은 아침이라고. 아 깜짝이야 이씨. 인사를 그냥 서서 하면 되지. 서로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나를 소개합니다. 돈 토마스입니다. 말라가서 갔어. 설마 삥뜨로 왔나? No sé si te habrá contado tu tío quién soy. 아저씨가 알릴지 모르겠지만 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Yo a tu tío le 예전에 네 삼촌을 빌려줬어. 빌려줬다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겠지. Para que se comprara un local. 여기 살라고. Para que se comprara el primer pedido, la furgoneta, la hipoteca de su casa y de todo. Y ese peste boca todavía a mí no me ha pagado un duro. 첫 번째 주문으로 벤을 먹었는데 입에서 악취가 나. Así que ya sabes. Como no está tu tío, o me paga tú o te parto las piernas. Pero siempre con educación. Pues eso, de vez en cuando me ve pasando. Me va teniendo que dar tú una poquita de lo que tú ganes. Pero eso tampoco depende de lo que ahí me debe a venir o no. ¿Tú le das la lengua? ¿Tú le das la lengua? 사 먹겠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나는 올 것이다. 숙녀의 집으로. 숙녀의 집이 있겠다는 거야. 새로운 기능. 치즈버거를 보라. 치즈버거 알려준다는 건가? 아니 그냥 구글 번역 돌려도 이렇게 알아먹기 어려울진 않을 텐데 뭐 어떻게 번역을 한 거야? 당신이 나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마지막 뼈까지 부러뜨릴 겁니다. 이게 본문이구만?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거 같네 삼촌이 여기 한다고. 자기 숙녀의 집에 있겠다고 돈 갚으러 오라는 거 같은데. 그리고 니네 거 먹었다가 입에서 악취난다고 치즈버거 먹는다 뭐 이 얘기 아니야? 알았어. 돈 내놓으라는 거지.
얼마일까? 아씨 난 죄송해요 손님 잠깐 일이 있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친구? 게라고자? 정력적인 케밥이요. 그런 게 있나? 수행원이랑 다음은 완벽한 수행원이 계속 나오는데 수행원이 뭐지? 영어로 뭘까? 뭘로 번역한 거야? 수행원이 뭐야? 워크? 정력적인 케밥다. 여기서 기다리는 건가 봐. 아 근데 걔 여기서 기다려. 정력적인 케밥. 아씨 정력적인 게 뭐지? 일단은 고기 넣고 소스를 두 개밖에 없는데 요거트 토마토밖에 없는데 요거트 넣자. 아씨 숟가락 다시 주세요. 국자 다시 주려는데 왜 맥주가 나와? 어디 갔어 국자? 설마 없어진 거 아니지? 내 뭐야? 야 내 국자! 아니 너 어디 갔어? 아니 상추에다 국자 넣고 뺐더니 맥주가 나와! 어떻게 된 거야? 마술이라고? 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또 이런 데는 또 이제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맞아 보여줘야 돼. 몰라 이거 먹어. 씨 두 개밖에 안 돼 어차피. 쇠고기 케밥 먹어.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런 정력적인 케밥을 때리는 게임입니다. 드세요. 정말 최고의 찬사를 받는다. 어때요? 맛있어요? 아디오! 무슨 사기, 사기인 것 같네. 얘가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아씨, 정력적인 케밥이 뭔데? 이것도 1원이지? 돈을 왜 내 컴퓨터 가서 확인해야 되냐고. 아, 이런... 돈을 제대로 벌어야 되는데. 손님 왔다. 무시한. 아, 게 티폰 거미고. 완벽한 메뉴. 닭고기, 쇠고기 또는 호나. 어, 쇠고기. 보여. 완벽한 거 원한다고? 어드로 믹스도. 콤플레토? 상추 없고. 아 여기 위에 있다. 닭고기에 상추 없고. 보노 피칸티. 요거트 소스. 아미고. 알라 파타타 피칸티 조고로. 우나 레프레스. 한 상으로. 그래. 여기서 먹겠다. 그래. 알겠습니다. 완벽한. 퍼펙트. 자 그러면은 상추 없고 매운 소스? 매운 소스가 뭐지? 토마토인가? 칠리 들어간 게 우리 뭐였더라? 칠리 들어간 게 토마토니까 토마토 주면 되겠다. 여기다가 상추 없고 그쵸 상추 없고 토마토 넣고 고기 넣고 근데 닭고기 달라는데 이거 무슨 고기지? 이건 소고기인데? 우리 닭이 있던가? 닭이 없는데? 닭 시켜야 되나? 닭고기 팔아보자. 닭고기가 깜짝이야 문 여는 줄 알았네. 고기는 어디서 사냐? 고기 안 파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치킨 놀. 아 고기 넣었어야 되는데. 40원이야 이씨. 이거 누구야? 자신의 보스가 되십시오. 광고는 왜 있는 거야? 손님 죄송한데 닭고기 좀 시켰거든요. 좀만 기다리시겠어요 벽 보고? 뒤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와? 아 근데 쇠고기 벌써 넣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새로 만들어야 되나? 하나 빵 하나 가져오지. 다시 만들어. 아니야 그냥 주면 1달러밖에 안 주더라고. 어? 빵도 떨어졌어. 빵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빵도 시켜야 되나? 여기 있다 빵 상자. 아니 왜 여기서 까고 가야 되냐고. 아씨 이렇게 올려시키네. 왔나? 그냥 이거 줄까 그냥? 아니 배달이 빨리 안 오는데? 시킨 거 맞는데? 돈 나갔는데? 이거 주자 그냥. 요거트도 달라고 그랬나?
소고기인데. 여기요 손님, 여기 있습니다. Gracias, amigo. 아 역시 또 사기. 그럼 내놔 씨, 1달러 주지 말고 씨. 1달러도 아니야 이거, 얼마야 이거. 맞네, 제대로 안 주면 1이네. 손님 또 와야겠다, 기다려. 아까 뭐 오는 소리 난 거 같은데, 닭고기? 내가 언제 와 이씨. 아 유동인구가 없어. 왜 이런 데다가 장사를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없잖아 뭐. 유동인구가 전혀 없어. 유령도시, 유령도시. 뭐지? 위엔 또 이상한 그 막 이상한 업소 있어. 나 좀 아까 갔다 놀랬어요. 잘 봐. 어 아까 소 소리 났는데 이번에 이상한 돼지 소리 나네. 문이 안 열려. 사실 저기다 배달이라도 하면 좋은데. 손님 안 오면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가게 닫았다 열면 손님이 옵니다. 새로 오픈했습니다. 손님. 유동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청 직원들이 출동해서 영업정지 때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정지 좀 때려줘. 이것도 아닌데 어차피. 형님 손님이 없다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매칭 풀었다가 다시 돌려서 매칭 잡는 적이네. 아이씨 아무도 없어 유동인구가. 다른 집 가보자. 저기 레스토랑 있네. 저기 경쟁업체 있다. 해외 가보니까 위생 방비를 해서 야외 노점상이 맛집은 더 많던데. 저기 사람 리젠 됐다. 저 사람 리젠 됐다. 이 사람 우리 케밥집 오는 듯. 쫓아가보자. 렉시. 저기도 사람 있는데? 뭐야 이 사람은?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야? 어리샷? 손에 왜 냄비를 들고 있죠? 설마 혹시 아까 돈 갚아야 되는 걔네인가? 형 양파랑 토마토도 예의상 썰어놓자 너무 멘빵의 고기다. 머리 치려고. 씨. 나 미리를 본 것 같아.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손님들이 다 어디 갔어? 사람이 없어. 이 차는 뭐냐? 케밥은 됐고 도박이나 삶업 게임 클럽은 없나요? 하다못해 오징어 게임이 작곡하러 왔으면. 뭐야 여기서 잘 수가 있는데요? 장난해? 이거 뭐야? 왜 내가 쓰레기 통에서 자야 돼? 쓰레기 옆에 매트리스에서. 이게 집이야? 지금 몇 시인데? 일단 문 닫아봐. 자고 일어나고. 문이 안 닫혀. 네, 서 있어야 돼.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됐다. 닫았나? 이게 뭐야? 일단 자볼까? 잔다. 어두워졌어. 뭐야? 자는 거야? 아니 아침이 되라고요. 아니 밤 되는 거였네. 밤 되는 단축키야 뭐야. 밤에도 손님 오나? 문 열어봐. 밤 12시야 어 저기 뭐 손님 돌아다니긴 한다. 손님 어서오세요. 이거 불 다 타겠네 이거. 대박 고기. 야 나 무슨 게임이 씨. 저기 하나 오나? 밤에는 손님이 뭘. 지갑 대신 총이나 칼 들고 올걸.
얘들아 저기에 주문을 복잡하게 하면 1달러만 내도 케밥을 먹을 수 있는 케밥집이 있대. 아니 진짜라니. 아니 손님이 안 와. 우당탕탕 굴러가는 게 웃기는 게임이 가능한. 아니 나댁에요 자게요. 아니 낮은 어디서 돼? 낮은 어디서 되는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야 이거 컴퓨터 시계 봐. 컴퓨터 한번 시계 볼게요. 9시간 10분 9시 12분인가요 지금? 이게 뭐야? 아 리뷰 달렸다. 두 개였는데 빵 개 됐어. 내 입맛에는 조금 더럽다. 너무 깨끗한 익명의 싫음 역겨움 역겨움 두 개. 아까 고맙다고 해서 갔으면서 1달러밖에 안 받았는데 씨. 의이없네.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씨. 별점 테러. 별점 테러는 아닌 듯. 정식으로 쓴 듯. 리뷰 이벤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자. 1달러에 손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침 되지? 밤 되는 건데 아침 되는 게 없어. 잡으려서 피곤하지 않다는 건가? 어떻게 그냥 한 바퀴 돌아보자. 쓰레기차. 뭐가 했나 보자. 요즘 매장 앞에 스마트폰으로 리뷰? 리뷰가 전부는 아닌데 리뷰 낮은 데는 또 가기 싫은 거 같긴 해. 왜냐면 리뷰는 리뷰 벤트나 이런 걸로 뻥튀기 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집인데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점점 아침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밝아졌어.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네. 전도 아침이 되고 있어. 아침이 되고 있어. 손님 오겠지. 청소 좀 해야 되나? 청소 좀 하자. 컴퓨터 시간으로 시계 보고. 몇 시야? 9시. 9시간 51분이나 되겠어. 대걸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는 게임. 어? 해가 비치고 있다. 둘째 날이 시작됐다. 9시가 맞았나? 아니 해가 10시에 뜬다고? 밖에 나가서 호객 좀 해봐서. 사람이 있어야 호객을 하지. 아무도 없는데. 설마 사람도 없는데 별점 때문에 안 오는 건가? 깨끗하다. 깨끗해 유지해야 돼 손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자세로. 그냥 더러운 데다. 화장 청소도. 휴지가 있나? 한 번만 제대로 팔면 인기 좀 많아질 텐데. 근데 닭고기는 언제 배달 오죠? 어떻게 시켰는데? 배달이 안 와. 손님 안 오네. 매칭 좀 다시 돌릴게요. 호객 행위는 무슨 씨 아무도 없는데 씨. 뭐가 있어야 호객 행위를 하지. 코빼기도 하면 쥐밖에 안 보이는구만.
뚜렷봉 있는 거야. 내가 사람 찾으러 갈게. 아까 저기 냄비 들는 아저씨 있더만. 그 아저씨한테 말 걸어. 제대로 한번 팔아야지. 기쁨님, 메스코 언니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지하철이.. 지하철이 있네? 어두워. 글씨 없나? 저 냄비든 아저씨 계속 여기 돌아다닌다. 말 걸어볼게. 어리샤 내 모든 네게토라를 뭐라고? 난 티토커다. 네게토네를 위한 붐 스파르탄 100% 어서 즐기세요. 뭐야 저번에 시내에서 탔던 사람 아니겠지. 레게토나가 뭐야. 야오 28개월 티토커. 이게 뭐야 왜 경찰 그거 돼있어. 구독 감사합니다. 쓰레기 막 버려져있네. 아 사람이 없어 한 명도. 무슨 사기? 아니 저 악플 달려서 그래 다시 해야 되는 건가? 게임이 저장 아니 게임 저장 생겼다. 이거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저장 한번 하고 된 건가? 저장. 형 혹시 근데 내 소지 금액 아래 금액 100만 유로가 빚인 거야? 그런가? 쉬야. 팔 없으면 얘한테 가져가면 되겠다. 문자니 고르면 마이서머 케밥 레스토랑은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손님! 아 왜 아무도 없어 길거리에. 아까 이상한 티토크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게임에 사람이 없어. 버그인가? 오늘 추석인데 형만 모르는 거 아니야? 추석이라고? 추석인데 나 혼자 걸었으니까 내가 사람 많이 올 텐데. 닫은 데도 많아가지고. 이건 거의 대피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안 되겠다. 밤 한 번 더 더 돼야겠다. 배경인가요? 디스토피아 케밥 시뮬. 뭐야 안 돌리나 봐. 안 자죠. 피곤하지 않은가 봐. 손님 공짜로 드릴게요. 손님 대신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듦. 손님 아무도 없어. 아니 애초에 아무도 없다고 거리에. 유일하게 저 이상한 틱톡커랑 여기 2층에 이상한 태페 없어. 돼지 소리 나네. 손님 아이씨 이상한 소리 나네. 이게 다야? 사람이 없어. 쥐밖에 없네. 왜 안 오는 거야? 버그 같은데? 아까 몇 명 나오던데 그래도. 뒤져봐 뭐가 있나. 아씨 이사 갔어. 아무도 없어 안에. 안에 아무도 없다고. 케밥 먹고 다 죽은 거라고? 손님이 두 명 사는데 두 명이 다 우리 악평 남겨서 이제 안 오는 걸까? 축구공 있다. 싸대뜨기 없이 이런 콘텐츠 놓았어. 이씨 축구는 하겠다. 슛! 슛! 뭐야 이 더워. 이거 백종원이 와도 답 없다고. 그치 답 없어 이거. 아 BTS만 가능할지도. BTS 오면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때 백종원씨도 같이 와가지고 살립시다. 한 번에 여러 명 불러.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야 돼. 임영웅 씨 불러. 임영웅 씨. 임영웅 씨 BTS 부르고 백종원 씨가 저기 세팅 해주실 거죠. 아쉽게도 저의 케밥 가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뭐 하려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드디어 이제 만드는 법을 알았는데 미친 조용히 해. 어딨었지? 쥐밖에 없네요. 아니 사람이 와야 뭐 장사를 하지. 안 꺼져? 내가 이 도시를 망쳤어. 그 두 사람 맛있게만 만들었어도 다시 방문했을 텐데. 이 도시의 인구는 내 마지막 케밥 두 개 때문에 인구가 0이 되었다. 좀만 맛있게 만들었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방문했을 텐데. 망한 거 아니야? 내 게임 업적은 70개나 되는 거야. 그런 건가? 보면은 리뷰가 0 이제 어디 갔어요? 리뷰 없어졌네. 0점이 돼서 게임 오버인데 그냥 목숨만은 살려준 거 아니야? 근데 저 치킨롤 안 보내주세요? 다시 시켜봐. 아까 시켰는데 왜 안 보내주세요? 아 뭐 어떡하라고. 아 사람이 안 오는데 장사 어떻게 하냐고. 집밖에 없고 세상에. 재밌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이제 잘할 수 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 어떡하라고. 이건 장사에 신이 와도 못 살려. 유동 인구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배달도 못하고 어떻게 돈 벌라고. 어떻게 아무리 저기 온다고? 어디? 어디야? 아, 사람이 안 오는데 맛있게 만들면 뭐하냐고. 먹을 사람이 없는데. 틱톡커밖에 없고. 씨. 또 시바다. 아, 씨 뭐야 깜짝이야. 드디어 널 넣어줄게. 풍영이 못 깬 아니 안 깬 게임 하나 더 추가요. 리을은 키키요. 그는 캐벌 팔고 당신을 닥쳐. 파라데이. 어디 가냐고? 나도 가게 다른 마을로. 당신은 여전히 빚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지불하지 거기까지 못 간대. 또 시바다. 시바다. 아니 사람이 없는데 빚을 어떻게 갚아요? 아, 당신이라도 사먹던가. 아니 사람이 있어야 돈을 갚지. 저로 가는 다른 마을로 가는 건가 보네. 어 왔다. 손님! 제작자도 버그 많다는 거 인정하고 있고 손님! 리뷰들도 버그 너무 많아서 당신들도 해보라고 손님. 추천해놨던데. 손님 머리가 저 사람 지거진 성우 아니야. 어 손님 생기 시작했어. 배달부? 저기서 치바토 몇 번 하니까 손님 좀 보내줬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와야 돼! 여기 좀만 가면 우리 가게란 말이야! 먹어봐! 한우 봐! 공짜로 줄게! 공짜로 줄게! 캐면 냄새만 맡아도 맛없어서 갔다고? 한우 봐! 아이씨! 역겨운 냄새가 나서! 손님! 아씨씨! 닭고기 왔다고? 아, 그 배달부가 그 배달부인가 보네? 닭고기 배달하고 가는 건가 보네. 왔다. 아씨 한 번에 두 개 왔어. 아 닭고기 이거 먹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아이씨 다 팔 수 있나? 딱 갖다 놓고. 아니 까야지. 닭고기도 일단 돌려놔. 왜냐 맛 향긋한 냄새가 나야 돼. 손님들이 먹고 싶게. 뭐야 불 안 켰어. 불 펴. 설마 이걸 안 돌려서 아까 자고 일어났을 때 냄새가 안 나서 장사 안 하는 줄 알고 안 왔던 거 아니야? 한번 자고 일어났을 때 이거다. 케밥 냄새 솔솔 나죠? 아무래도 고기인데 이게 뭐 상한 고기도 아니고. 사람 하나 있는데 지금. 장사라는 집 가게 창문에서 사장이 밖에 계속 쳐다보고 있어. 무섭게. 온다. 역시 냄새가 나서. 아까 그 스킨헤드 아니야? 오 가기 싫어. 아이 쥐 잡아야 돼. 쥐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쥐들은 엄청 오는데.
창문 활짝 열죠. 안 열리는데? 저 손님 계속 돌기만 하고 안 사네. 악플 준 사람 아니야? 용서하겠습니다. 전 모든 걸 용서했습니다. 와서 다시 또 뭐 드십시오. 잘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 아무리 돌아다녀도 여기에 가게 장사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이름 뭐야? 이름 제니야. 젠씨. 여자야 남자야 이씨. 어? 뭐야 얼굴은 남잔데? 젠씨.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캐봐. 네 그쪽으로 그쪽으로. 안돼 레스토랑 안돼. 거기 사람 없어요. 아 거기 사람 없다고. 있나? 어, 없어요 없어. 아! 씨! 경쟁업체 씨! 한 명밖에 없는데 도시에 이걸 레스토랑을 가네. 배불러서 한 먹을 텐데 개바꾸면. 아 씨 손님 언제 와? 손님 언제 오냐고 이 씨. 쫙이 한 명 더 온다. 저기도 한 명 온다. 다른 마을에서 오고 있어. 미라. 안 가 안 가요. 드디어 놀러 와. 아니 손님이 지금 오려고. 아니 그 우리 삼촌이 미친 건데 왜 내가 미쳤다 그런 거야? 손님. 찰나 씨. 말 걸어볼까? 말 안 걸리네. 제발. 됐어. 데스톤 좀 동선 아니야. 여기는 가게가 없지. 됐다. 우리 가게다. 됐어. 이번엔 좀 정확하게 만족하게. 보통 장사 게임은 손님이 쌓여서 처리가 문제였는데 이건 세상 여유롭네요. 손님, 어우 어디서 케밥 냄새가 나네. 어 뭐지? 어 개맛있겠다. 아씨, 내가 지금 바쁘지만 않았어도 케밥 먹으러 가는 건데. 아씨, 아까 밥 먹어가지고 씨. 아 진짜 다음에는 진짜 꼭 먹어야지. 두 개 먹어야지 진짜. 아우 배고파. 어 저긴가? 어 진짜 저기가 어, 맛집이라던데. 여기 유일한 맛집이라나? 진짜 맛있겠다. 아 대박 진짜 개밥 개밥! 개밥! 개밥 씨! 개밥밖에 없다고 여기 레스토랑하고. 한 명 더 왔어. 저기 한 명 더 왔다. 아 뭐 이렇게 손님이 없어 게임이? 이건 뭐야? 이거 풀이야? 돌아다녀도 의미 없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레스토랑하러 케밥 올 거야. 튕기기는 청소해놓자. 아무도 안 왔는데 왜 돌아오는 거야 도대체. 아무도 안 왔는데. 한 개만 팔고 갑시다. 한 개만 딱 한 개만 정상적으로 팔고. 쥐도 치워야 돼. 아니 여기 주방에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왜 돌아오는 거야. 영태야 아직도 모르겠어? 너 망했다잖아. 별점 0이라고 누가 오겠냐. 게다가 여기는 유동인기도 없는데 다른 마을에서 보고 와야 되는데 오겠냐고. 너 망한 거야. 너 죽은 거야. 너 더 돈 못 갚는 거야. 너 망한 거야. 인정해. 폐업이라고 폐업. 나 그 하룻밤 자고 오자. 내일은 오겠지. 왜 12시가 되는 거야?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몇인지 보자. 9시간 3분으로 돼 있어. 그냥 9시까지 자는 건가? 새로운 날이 밝았다. 오늘은 다르겠지. 참고로 케밥 고기 4일째 타는 중. 저 왼쪽 거 오늘은 다를 거요. 계속 타는 중. 안 되는 집은 더 안 되겠네. 안 팔리니까 재료가 남아서 버릴 수도 없고. 새로 해야 되는데 원래. 괜찮아. 계속 불 타고 있었어. 밤 9시라고. 아니, 아니더라. 저도 9시인 줄 알았는데 해가 뜨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개발자가 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더블 모니터를 썼는데 게임 개발 화면을 안 보고 옆에 서브 모니터 뭐 다른 거 보면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안 해본 게 분명합니다. 아니 뭐 오지를 않고 9시인데 왜 이렇게 어두우며. 어, 이렇게 보면서 개발한 거예요.
써보고 있도록. 아까 누가 그랬는데 개발자가 버그가 너무 많다 인정했다고? 패치하겠다고? 아 그래요? 저 손님이라도 합력. 저기 뭐 지나가는데 손님? 아 지 잡아. 아 죽여달라고 발악을 하는구만. 아니고 점프 뛰면서 일로와. 죽고 싶어? 어디 갔어? 라타투이 녀석 이거 무기 있어야 되나? 무기 있어야 잡나? 진짜 망한 가게 이럴 수도 있겠지 그치? 정말 뭐 손님 하루에 한 명 뭐 안 오던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나 아까 인정하고 이 마을 떠나려고 했는데 돈 갚기 전엔 못 나간다고 지금 저기 막고 있어 틱톡커가. 마을 탈출 못해. 지하철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지금 밑에 지하철인데 거기서 올라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 수가 없어. 돈을 갚으래. 5,000원 감사합니다. 버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전화해서 지인들이라도 불러야겠다. 북적북적 걸어야 그래도 사람들 올 맛이 나는데 그쵸? 케밥고기 이거 다 버릴 바에는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먹고 가라고. 생생정보통에 나가자고. 야 요즘에 그거 안 돼. 여러분들 식당 가보셨나요? 생방송 투데이 생생정보통 뭐 다 붙어있어 가게마다. 누 연예인이 왔다 갔는지 모르고 다 붙어있어. 되게 흔.. 어! 손님! 손님 여기입니다 드디어! 정말 잘해야 돼! 아까 그놈이지 어저께 하루 종일 찾아도 없지 찰나! 그래 드디어 왔다 잘하자. 아 뭐.. 무엇을 원하십니까? 감자? 감자 없는데 우리? 약간의 감자? Amigo, la patata, ¿quiere alguna salsa? ¿Holo? ¿Holo에서 먹겠다? 아, 오케이, 완벽. Perfecto. 우리 감자 있냐? 아, 감자. 케밥. 케밥은 그냥 아무나 줘도 되는 건가? 감자만 넣으면? 감자가 있나? 아, 감자튀김. 아이씨, 케밥은 감자튀김만 시킨 건가, 그러면? 케밥 달라는 얘기가 아니네. 아니, 감자튀김 달라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팔아. 아, 당신네 케밥 개맛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냥 감자튀김이나 주세요. 정말 이 동네는 먹을 게 없군요. 이거네. 그래 감자튀김 맛있지. 감자튀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넣고. 근데 이걸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릇이 어딨지? 어떻게 그릇을 어디다 담아주냐? 잠깐만 그릇이 있나 우리? 잠깐만 손님 잠깐만요. 아씨 손님한테 창고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런 일하는 데는 다 가려줘야 되는 거거든. 소스용 그릇밖에 없냐? 야 우리 그릇이 없어. 그릇이 따로 있나 혹시? 이거 뭐야 이거. 하루 종일 야 서비스로 여름 빨강 주자. 가게의 탈출구 어떻게든 맛으로 바이럴 마케팅 성공시켜야 한다. 음료수 서비스입니다. 네. 큰일 났다. 감자튀김 그릇이 없는데. 그거 안 배웠는데 여기 케밥 그릇에다 갖다 줄까? 케밥 빵에다 올려줄까? 소스용 그릇 옆에 종이 박스. 아 그래 그래 본 거 같아 맞아. 그래 그래 이거 어 여기네 프렌치 프라이 박스. 어 됐다. 감자튀김 장사하자. 무슨 케밥이냐. 근데 이렇게 안 돼 이거. 어? 없어질까봐 여기다 놨어. 된 건가? 얼마나 된 건지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꺼내 이거? 된 건가? 이거 어떻게 꺼내지? 꺼내는 게 없네. 손님 잠깐만요. 국자로 꺼내야 하나? 아니 꺼낼 게 없는데. 아 됐다. 손님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아 다 된 거 맞겠지? 너무 쌩쌩한데. 손님 감자튀김 어떻게 드리죠? 아디오 아미고. 어 돈 받았다. 무슨 사기? 아니 여기요. 아니요. 피케보트를 가져온다고? 피케보트가 뭐야?
소스. 아 피켓, 아 피켓 갖고 온다고 사, 어 시위한다고 사기라서. 아 아니 소스 얘기 안 했잖아. 아니 우리 케첩 없는데 이걸 이거라도 주자. 토마토 소스. 칼 나쁘지 않. 뭐야 칼 어디 갔어? 국자, 국자, 국자 어디 갔지? 아, 자꾸 템이 없어져. 생남자 팀이 적혀 있었다고? 아 그래? 봐봐. 진짜네. 씨, 어쩐지. 그래서 사기라는 거구나. 다시 다시. 아 언제 되는 건데? 하루 종일 했는데. 님 잠깐만요. 아 잘못 나왔어요. 뭐 말로만 뭐 피켓 갖고 온다더니 안 가는 거 보니까 제대로 주면 될 것 같아. 잠깐만요. 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겠지. 쟤 낀 거 아니냐고? 불만은 있는데 못 나온다고? 그런가? 의자에 끼웠나? 됐다. 일단 손님 1 확보고. 북적북적거려 보인다. 아 손님 오겠지. 너는 리뷰 못 남겨. 알겠어? 핸드폰 있냐? 핸드폰 빼서 리뷰 못 남기게. 응? 탔다고? 뭔 소리야.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변했거든? 된 것 같다. 어, 냅둬봐 바닥에. 어 요리 집상사. 아 요리다 요리. 요리 완성. 자 드십시오. 끝났나 보네. 안 좋아지는데. 냅킨? 슬로우모션 뭐야? 냅킨 주라고? 아 여기 냅킨. 여기 냅킨이야. 드세요. 쟤 리뷰 남긴 거 아니야 벌써?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미찰은 다리 위에 있었고 주인에게 달려 그를 모욕하게 시켰다. 말라가는 확실히 이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벌써 남겼네 이놈. 쓰글놈. 이 미찰. 얘가 찰난데. 얘인가? 얘는 이미 아까 돈 내서 끝난 것 같긴 한데. 케밥 되네 이거. 토마토 소스로 됐다. 아 이게 정상이구나.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여기 있습니다. 보여줬으니까 됐고 이제 손님한테 주먹 맛도. 아 이거 생감자야? 아이씨 나와. 생감자야 되겠네. 여긴 안 되는데? 뭐야? 여기는 왜 안 돼? 생감자는 되는데? 손님 이거 먼저 드세요. 입에 넣으세요. 괜찮아요. 숟가락 깨끗한 거고 손님, 손님밖에 없어. 드세요. 안 해! 씨. 딴 게임 다 있어 이거. 씨.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씨. 형님 제 음식 안 주면 평생 손님으로 남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적북적. 소리도 시끄러워가지고 막 밖에서 북적북적 무슨 소리나.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나. 어 손님 맞나보다. 어. 딱 들어왔는데 뭐 피켓을 달라고 막. 그래 어차피 이거 망했으니까 갈게요. 저희 망했습니다. 네. 개발장사 망했고 빚 못 갚게 됐습니다. 꺼. 아 갈게. 냄새도 못 맡게. 이거 불 꺼버려 이거. 따뜻하게 하지 마. 너 감금 된 거야 비읍 비읍. 피켓 사든지 말든지 잘 보고 있어라. 그럼 간다. 문이 안 닫혀. 문이 안 닫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놈. 자 재밌었습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도저히 장사하기가 힘드네요. 네. 사용자 펑깨가 9개가 됐네. 10개, 10개였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외국 리뷰 평점을 보니까 좋아요가 많이 생겼는데 맞아? 해본 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걸 해봤다고? 해봤는데 이렇게 했다고? 이거 맞나? 잠깐 저 번역 좀 해서 볼까? 이게 맞나? 스팀 시작에 최악의 게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프로필에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검은색 메르, 뭐야 이거
위협하는 댓글. 케밥 솔로. 이거 영어가 아닌가? 내 시간이라 한 사람 있는 거 보면 버그가 안 걸린 사람 됐나 보네. 근데 검 리뷰는 0.1시간에 남겼어. 4시간, 5시간? 아니, 쟤는 버그 안 걸렸나? 손님이 안 오던디? 그냥 형이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아, 내가 이 게임을 못했다고? 그건 맞긴 해. 못하긴 했어. 잘 못 만들고 그래서 손님도 안 오고 그래서. 잘했으면 좋았을지도. 맞아, 맞아. 제발 꼭 사사하세요, 여러분들. 예. 방금 말한 사람 꼭 사서 네가 한번 해봐라. Please.